우리는 연어를 무제한으로 줄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 주방을 들어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. 커다란 연어 한 마리를 손질하느라 분주한 주방 안. 손질해둔 연어는 신선해 보입니다. 우리는 사장에게 무한 리필에 사용하는 연어가 비싸진 않은지 물어봤습니다. 사장님, 너 한 마리에 8만 원인데 우리 연어 그거? 가격이 내려간 거 옛날에 10만 원이 넘었을 거야. 근데 어떻게 13,900원에 무한 리필, 그 비싼 연어 무한 리필 할 수 있어요? 연어가 워낙 비싸서 네. 과거에 유난히 비쌌던 연어값이 소폭 내리게 되면서 무한 리필이 가능해졌다는데요. 무한 리필 전문점에서는 이 곁들임 음식이 연어의 신선도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. 연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네. 사람들이 연어를 많이 먹게 하면 한 팩 리필을 리필이 연어가 아니라 튀김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해야 돼. 손님들이 값비싼 연어를 덜 먹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한리필 전문점의 운영 방식. 그런데 주방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연어 회가 보입니다. 이게 뭐예요? 이건 해답감용. 감용으로 모아버린 거예요? 지난 11월 방송된 금값 전어의 기막힌 꼼수편. 가을철 특수를 맞이한 전어회 식당에서 손님이 남기고 간 전어회가 전어 회무침으로 둔갑하는 충격적인 재사용 실태를 취재했습니다. 혹시 손님이 남기고 간 이 연어회도 재사용되는 것은 아닐까? 이때 연어회를 가지고 가는 직원. 우리는 주방 밖으로 나와 연어회를 가져간 직원을 따라가 봤습니다. 그리고 테이블에 놓인 연어회. 손님이 남기고 간 연어는 과연 어떻게 사용되는 것일까? 아... 손님이 남기고 간 연어가 양이 많거나 깨끗할 경우 회덮밥으로 만들어 직원들이 먹는단 겁니다. 물론 직원들의 동의하에 말입니다. 남은 음식은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손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.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사장의 운영 방침, 참 고마운 일입니다. 또 다른 무한 리필 전문점은 남은 연어를 어떻게 처리할까? 우리는 두 달 전 무한 리필을 새로 시작했다는 한 연어 요리 전문점을 찾았습니다. 이때 손님이 남기고 간 연어 회가 들어오는데요. 과감히 버리는 직원. 남은 연어는 모두 쓰레기통으로 직행합니다. 나 무조건 버려요. 아, 무조건 다 버려요? 아. 다른 사람 없대는 거예요. 나 무조건 버려요. 아, 진짜로. 연어를 재사용하진 않을까? 일부 시청자의 걱정과는 달리 우리가 취재한 모든 무한 리필 전문점은 남은 연어를 버리고 있었습니다. 취재 중 우리는 한 가맹점 관계자에게서 값비싼 연어를 무한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연어는 많이 먹을 것 같지만 많이 못 먹어요. 좀 비해서 보통 우리 같은 경우 해본 바로는 170g, 150g에서 170g 먹더라고요. 물론 그냥 뭐 진짜 안 먹어도 큰일 난다는 마음으로 먹으면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저는 덜 먹는 사람은 그거 먹는다. 그래서 1인당 보통 한 대략 50g에서 160g 정도 먹어요. 연어 특유의 느끼한 맛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양은 한정된다는 말. 연어를 직접 손질하는 주방 직원의 생각은 어떨까? 기름이 많아 느끼한 연어는 지불한 금액만큼 먹는 손님보다 먹지 못하는 손님이 더 많기 때문에 이윤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